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. 대장동, 법카, 주가 조작, 두 후보 간의 어떤 감정선이 폭발했던 그런 TV 토론이었습니다. 잠시 후에 그 대목,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사생결단. 어제 TV 토론을 한 단어, 하나의 사자성어로 요약하자면 사생결단. 함께 보시죠. 윤석열, 법카 횡령하지 않았느냐라는 공격에 이재명, 윤 죽는다, 패널을 꺼내들었습니다. 녹취록 워딩을 꺼내든 겁니다. 그러자 다시 윤석열 후보, 그 녹취록엔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나온다라고 하자 다시 이재명 후보, 허위면 후보 사퇴하겠느냐라고 날선 공방들을 주고받았습니다. 정말이지 불꽃 튀겼던 한 장면이었습니다. 잠시 후에 그 장면 직접 살펴보시죠.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전선. 어제 TV 토론에서 이 묘한 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느낌 받으셨습니까? 경향신문 3면입니다. 바로 안철수, 심상정 두 후보의 질문과 역할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죠. 안철수, 윤석열 후보 답변 도중에 눈 감고 고개를 가로졌다. 심상정, 이재명 후보의 1555 공약의 MB 아바타 경제다라고 비판을 했다. 묘한 전선,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잠시 후에 이 묘한 기류, 이 묘한 전선, 특히나 야권 단일화가 어그러지고 나서 안철수 후보의 뭔가 달라진 뉘앙스,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300만. 이 서울신문 1면이 쓰고 있는 300만, 뭘까요? 지금 보시죠. 여야 16조 9조 추경안 처리했습니다. 332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 나갑니다. 정부 안보다 2조 9천억 늘었고 추경 규모 진통 끝 본회의에 의결됐습니다. 소상공인 손실보상 90%로 확대됩니다.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. 이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10%. 이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. 10% 금리를 주는 적금 나왔습니다. 뭘까요? 중앙일보입니다. 금리 10%짜리래 청년희망적금 첫날부터 가입이 폭주했습니다. 일반 적금 금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최대 금리죠. 11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앱 접속장애가 속출했습니다. 만 19세에서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출생연도에 따라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게 가입할 수 있게 해놨군요.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